네, 안녕하세요. 김영일의 3프로 시간입니다. 최근 국내외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 주가도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을 챙겨가면 좋을지 오늘도 우리 3프로 시간과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전에 목표가 도달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지금 바로 열어주시죠. 네, 첫 번째 목표가 도달 종목, 바로 파인엠텍입니다. 1월 4일 추천해주셨던 종목이고요. 수익률이 17%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당시 모바일 기기 부품 관련 기업으로 짚어주셨는데요. 다음 종목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다음 종목은 메가MD입니다. 1월 22일, 바로 이번 주 월요일에 추천해주셨던 종목이죠. 수익률이 18.91%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정책 수혜주, 교육청 투자 수혜주로 꼽아주셨는데요. 이두 종목 계속 들고 가봐도 좋을지 혹은 차익 실현하면 좋을지 고민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연결해서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영희 전문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파인엠텍과 메가MD가 목표가 도달 소식이 알려왔는데요. 두 종목 모두 수익률이 20%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AS 전략은 어떻게 짜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제가 1월 달 들어오고 나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그러니까 이제 새롭게 좀 모양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상당히 또 많이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뭐 메가MD와 파인엠텍 모두 다 저가에서 좋은 모양 만들어주고 급등이 나온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 뭐 메가MD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이제 뭐이 파이낸트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어제 상당하게 강력한 급등이 나오면서 힘을 또 다시 한번 쏟아내주는 이러한 모습이 보여졌는데, 결국에는 이제 계속해서 시장이 순환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종목별 움직임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메가MD 같은 경우에는 어제 약간의 이제 어느 정도 윗꼬리를 그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이한 차례 정도 이 순환을 조금 맛봤다라고 하면 충분히 또 이제 차익 실현을 고려해도 될것 같습니다. 메가MD 같은 경우에는 정리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요. 파이낸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어제 들어온 수급이 상장 이후에 가장 크게 또 물량이 들어온 그러한 하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인엠텍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조금 더 보셔도 될것 같아요. 목표가 조금 더 확장해서 12,000원 수익권 확보 노리도록 할 테니까 파인엠텍은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종목의 추후 대응 전략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오늘의 추천 종목이 궁금합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은 바로 어제 목표가 도달했던 종목이었죠. HLB 바이오스텝입니다. 네, 오늘의 추천 종목은 HLB 바이오스텝입니다. 전문가님 말씀처럼 저희가 어제 목표가 도달 소식으로 알아봤었는데요. 다시 한번 진입하게 됐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어떻게 잡아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그저께 어느 정도 급등이 나오고 나서 어제 같은 경우는 살짝 눌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데, 말 그대로 눌리는 그림이었다라고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지금 이제 수급이 좀잘 살아있는 상태에서 재진입을 노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이제 HLB가 가난 치료제가 사실상 허가가 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FDA 공장 실사를 또 통과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현재 이 시판 이후에 본격적으로 또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또 계속해서 차오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HLB가 다시 한번 시장에서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HLB 바이오스텝이 HLB 그룹주 중에서는 가장 활발하게 수급이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점에서 다시 한번 물량을 연속적으로 밀어 넣으면서 아마 HLB 그룹주들이 다시 상승이 나올 때 다시 또 한번 HLB 바이오스텝이 급등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재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 현재가 이하에서 목표가는 3,500원, 손절가는 2,750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 3,500원, 손절라인 2,750원으로 잡아주셨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HLB 바이오스텝이었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요. 지금까지 김영일의 3프로 시간이었습니다.